내가 왔다. 당신의 프로토타입, 왜 당신이 여기 온 거지? 이유는 간단해. 네 힘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단자라는 이유만으로 날 여기에 가둬 놓고 고문했으면서 내 다리까지 뜯어나갔으면서 이제 와서 내 힘이 필요하다고? 그래, 두근해. 난 네 힘이 필요하다. 캐네벌은 아래를 타는데 실패했어. 넌 무조건 아래를 털어야만 해. 난 그럴 수 없어. 여기서 죽더라도 당신과는 손을 잡지 않을 거야. 두근해, 현실은 잔혹해.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나도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안 돼! 제발, 그것만은 제발 그만둬! 안 돼! 도그데이, 너 다시 들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레입니다. 도그데이가 우리를 배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캣냅의 환상 속에서 도그데이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그데이를 다시 되돌려놓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거 비디오부터 확인해서 진짜로 도그데이가 프로토타입과 손을 잡은 게 맞는지부터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TV 속에서 도그데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와, 진짜 도그데이예요. 아니, 어떻게 도그데이 네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야? 지금 보시면 도그데이 손, 발 진짜 도그데이가 맞습니다. 근데 도그데이는 팔다리가 없을 텐데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지? 자, 지금 어머, 조금씩 나오고 있어. 여러분, 이럴 수가. 에? 도그데이에게 다리가 생겼습니다? 이럴 수가. 환상 속이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프로토타입과 손을 잡아서 그런 걸까요? 도그데이에게 다리가 생겼어요! 이거 정말 좋은 일이긴 한데, 이거 날 털기 위해서 온 거잖아! 지금 도그데이가, 우와, 겁나 빠르게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이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럴 수가! 여러분, 도그데이가 프로토타입의 손을 잡아서 이상해져 버렸어요. 지금 눈을 보면 우리가 아는 굿 도그데이가 아니죠. 착한 도그데이가 아니야. 이거 스마일링 크레토스와 캣냅의 가스에 잠식당해 버린 거라고. 안 돼, 도그데이, 정신 차려. 와,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네요 여러분. 겁나게 무서웠네. 이 도그데이를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아, 근데 도그데이도 똑같이 허기허기랑 여기 끝에 가면 이렇게 마구마구 움직이는 건 똑같네. 아려랑. 여러분, 일단 도그데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그데이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밖으로 날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아서 이 바깥에 봐보면, 어이? 여러분, 여기 뒤에 도그데이가 서 있습니다. 어허? 보시면 우리가 아는 그 도그데이의 모습이죠? 야, 여기 다리가 생겼네. 정말 잘됐다 도그데이. 근데 얘 왜 이렇게 똥배가 생겼냐? 스마일링 크리터스들이 잔뜩 들어가서 똥배가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뭐, 아니, 하체는 비실비실한데 상체가 너무 비만 아니냐 이건? 야, 이건 거의 똥배 수준이 아닌데? 똥배라고 하기엔 너무 거대하지 않니? 야, 일단 이 도그데이를 살리기 위해선 이 TV 속에서 못 나오도록 해야 할 것 같죠? 도그데이와 저 둘 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TV를 없애버리면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나는 도그데이 안 봐도 되고, 도그데이는 나 안 털어도 되니까 좋고. 그러니까 우리 TV를 없애버립시다. TV를 없애버리고요. 이 비디오 플레이어도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그데이가 나올 만한 건 전부 없애버렸어요. 일단 벽을 좀 이렇게 뚫어볼까? 안녕, 도그데이. 도그데이, 안녕? TV를 없앴지만 넌 없어지지 않았구나. 그래도 괜찮아. 난 네가 날 털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어. 자, 그럼 바로 비디오 빠르게 돌려보고 도그데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그데이와 대화를 시도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야, 도그데이, 정신 차려. 그거 프로토타입의 수작이야. 너 그 빨리 스마일링 크리터스들 다 뱉어내고 다시 돌아와라 임마. 도그데이, 도그데이, 도그데이. 여러분,
내가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뭐야 방금? 방금 엄청 얼굴에 구겨져 있지 않았어? 근데 TV가 없는데 얘 왜 여기서 몸을 구기면서 나오고 있는 거야? 야 토크데이 너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야 임마 나오지 말아줘. 야 왜 이렇게까지 나와서 날 떨려고 하는 거야? 도구데이 정신 좀 차려! 아려랑? 여러분 일단 TV를 없애는 방법은 실패한 것 같거든요. 하지만 TV를 없앴을 때 도구데이가 여기 안쪽에 뭉쳐져 있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그거를 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도구데이가 여기에 뭉쳐져 있다면 내가 이 앞을 막아버렸을 때 오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도구데이가 어디까지 뭉쳐져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여기다 벽을 세우든지 뭐든지 해서 도구데이가 못 나오게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만 허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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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가 나는 못 오고 나는 여기 뒤로 탈출하면 되고 도구데이는 이쪽에 있다가 힘이 다 빠지면 아마 스마일링 크리터스들이 나오겠죠? 그럼 도구데이도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는 아주 개이득인 방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도구데이가 방금 순식간에 순간이동한 거 보셨나요? 지금 그리고 도구데이가 여기 안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와 이럴 수가.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몸을 요렇게 꾸기고 있네. 아하 지금 아직 나오는 중에서 제가 시야를 못 돌리거든요. 지금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몸이 잔뜩 꾸겨져 있는데 여기가 TV 있던 장소거든요. TV 있던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네요. 그럼 여기를 이 벽을 완전 쳐가지고 막아버리면 도구데이가 못 들어올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오야 잠깐 잠시만 야 잠시만 야 이거 도구데이 맞냐? 도구데이 너무 못생겼는데 야 약간 뒤틀린 푸 같기도 하고 곰돌이푸 뒤틀린 곰돌이푸 같기도 하고 와 야 잠깐 잠깐 얘 상태가 애 상태가 이상해 애 상태가 이상해요. 와 꼬물꼬물꼬물거리고 있고요. 와 야 그렇지 이게 우리가 아는 무서운 도구데이 나쁜 도구데이 얼굴이죠. 내가 이렇게 뒤틀리다가 와 손 뻗고 천천히 나오는군요. 어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안돼. 아이고 결국 나와버렸네요. 지금 이렇게 벽이 없으니까 뚫고 나와버리잖아요. 벽을 만들어주면 아마 도구데이가 못 오지 않을까. 그럼 바로 벽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여기다가 벽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이 생겼습니다. 자 이 문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을 닫아놓은 상태라면 도구데이는 절대 못 나오겠어. 대신 제가 열어주면 도구데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바로 비디오 넣어주고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저는 문 닫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도구데이 너 이 문 뚫고 나올 수 있겠어? 네가 할 수 있겠냐고. 절대 못 나오지. 여기에 바로 갇혀버릴 겁니다. 어우 기대가 되는군요. 자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도구데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적당히 놀란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앞에 문이 있잖아. 야 이거 봐봐 표정만 봐도 딱 봐도 놀란 것 같죠. 어 이게 뭐야. 어 문이잖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야 이거 뚫고 어떻게 나올 건데. 이 유리창 너머로 도구데이가 슬쩍 보이는데요. 자 어 뭐야 뭐야 에 뭐 하는 거야 이게. 도구데이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야!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버그야 임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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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 야마! 너 어디가! 임마! 아니 내가 쟤 좀 가둬두려고 했더니 가둬지지도 않고 너 어디로 가는 거야! 야! 도구데이! 아려랑? 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구데이를 막아보려고 했었는데 도구데이가 안 막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대화를 좀 시도해서 도구데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물론 도구데이는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만 도구데이 원래대로 돌아와야지. 자 일단 도구데이 빨리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도구데이가 나왔고요. 잠시만 도구데이 잠시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아려야 너 나 기억해? 아니 그에 거리지 말고 나 아려라고 아려. 누군지 몰라? 니가
파피의 천사님이라고 했던 걔 말이야. 있잖아, 지금의 너는 진짜 너가 아니야. 이거 프로토타입 만들어낸 가짜 너라고. 넌 프로토타입에게 당한 거야. 걔가 날 털라고 보냈지. 하지만 날 털어선 안 돼. 내가 널 구원해줄 사람이라고. 아려라. 여러분, 제가 도구대회와 대화를 시도했는데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얘 인간의 언어를 잃어버린 것 같아. 야, 너 정신 좀 차려봐, 도구대회. 야, 임마. 야. 야. 너 혼자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면 다냐? 나 털려고 하지 말라고. 너 착한 애잖아, 원래. 아니야? 도구대회, 제발 원래대로 돌아와줘. 여러분, 도구대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도그데이! 잠시만, 우리 대화를 다시 한번 하자! 대화? 그래! 대화! 너,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아, 나는 아려고, 파피의 엔젤이야! 그리고 널 구원할 사람이지. 도그데이, 넌 지금, 너를, 털려고 했던, 그러니까 아주 나쁜 애한테 잡혀가지고 이런 모습이 된 거야! 너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나랑 같이 여기서 탈출하자. 내가 저기 문 끝으로 없애버릴게. 그러니까 다 같이 점프해가지고 나가는 거야. 어때? 저기 끝으로 점프를 하자고? 그래. 자, 봐봐. 내가 이쪽으로 쭉 갈 거야. 그리고 이 벽을 없애버릴 거거든. 이 벽 바로 없애버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뜯어버릴 거니까 나랑 같이 이쪽으로 다이빙하자. 어때, 두부데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우린 칠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럼 두구데이 어서 따라와. 그렇지. 두구데이 일로. 저기 끝으로, 우리 저기 끝으로 갈까? 우리 탈출하는 거야.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